자, 오늘 새로운 전학생이다. 이름은 김리하고 자기소개 하렴. 아, 반갑다. 아, 나 잘 지내다가 졸업하고 싶어. 난 김리하라고 해. 아, 전학교가 맞지 않아서 전학 오게 되었어. 잘 부탁해. 잠깐, 내 소개를 하자면 성당구에 방금 전학 온 김리하다. 흑장리파 조직의 아들이지. 하지만 지금은 엄마 아빠가 조직을 은퇴했고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도 평범한 학교로 전학 와서 조용히 지내다 졸업하려고 한다. 김리하는 여기 옆방이 옆에 앉으면 되겠다. 네. 안녕. 난 잉어빵이라고 해. 반가워. 나 김리야. 미안한데 어깨 좀 치워줄 수 있을까? 미안. 근데 넌 어디 고등학교에서 왔어? 그냥 강북의 한 고등학교. 아, 거기서 무슨 일 때문에 전화 온 건데? 그냥 왔어. 아휴, 너도 나처럼 힘든 일이 있어서 온 거구나. 나도 그냥 이 학교에서 전학 갈까? 야, 잉어빵! 선생님 나가셨는데 가서 빵 안 사와? 내가 아까 아침에 빵 사오라고 했잖아. 맞다! 미안해! 지금 빨리 뛰어갔다 올게! 참 느려가지고 그냥. 전학생! 너 좀 놀았냐? 재력이 생겼는데? 너 어디 학교에서 전화 왔어? 나 그냥 저기 강동의 고등학교에서 왔어. 그래, 잘 지내보자. 뭐지? 전학생은 아까는 강북에 있는 고등학교라고 했는데. 빨리 빵이나 사와야겠다. 그런데 오빠가 니네 빵을 왜 사와? 그냥 친구끼리 사주고 싶으면 사주는 거지. 그래? 자, 이거는 X에 Y를 대입해서 고등어 반찬이 나오고 1 더하기는 천문. 아주 그냥 아무 말도 못하죠? 그냥 이 가루 맞아야 되죠? 이 열받죠? 야, 2분 교시 끝나고 학교 나가서 밥 먹고 올래? 아까 옆 학교 공희대장이 같이 좋은 자리 마련해보자던데? 옆 동네 대장이면은 도봉구 샹크스? 좋지 좋지. 예, 쳤다 나가. 아니 쟤네는 무슨 종을 치자마자 나가냐? 아직 침대 다 못 나갔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얘들아 점심 맛있게 먹으렴. 여기 학교밥 맛있네. 지우야, 이렇게 짜증 빌게. 친구야, 돈 언제 줘? 있잖아. 야, 말 절지 말고 똑바로 말해. 아니 전에 준 10만 원이 내 전 재산인데. 친구야, 그건 내 알바 아니고 그냥 돈을 모아오면 된다니까? 그런데 진짜 미안한데 진짜 돈 없어. 그리고 솔직히 지금까지 준 돈만 60만 원 정도 되잖아! 자, 친구야, 그냥 친구 하니까 내가 진짜 친구 같지? 진짜 돈 없어. 야, 누가 계속 말 대꾸하래. 돈 없으면 네가 진짜 죽는 거야. 친구야, 야, 우리 어쨌든 옆 학교 대장하고 좋은 자리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담탱한텐 우리 급한 일 생겼다고 잘 말해. 더 나중에 담탱이 우리한테 뭐라 하면 너 진짜 죽는 거다. 말 잘해도. 가자. 야, 너 거기서 뭐해? 전학생. 아무것도 아니야.
너 지금 괴롭힘 당한 거야? 아니야, 그런 거. 확실하게 말해.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쟤네한테 몇 번 맞았어? 60번? 걔네들 지금 어딨어? 왜? 어이, 친구. 네가 당하고만 있는데 볼 수만 없잖아. 그건 안 돼, 전학생. 걔네들 진짜 무서운 애들이란 말이야. 전국구 일진연합회에 소속돼 있어. 그 문신 있는 애, 그 치우라는 애는 라이터를 쥐고 싸운다고 해서 성난고 불주먹 에이스라고 불린다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화장 진한 여자애, 발차기로만 싸운다고 해서 성난고 상대라고 불려. 참말 말고 여파꾸로 왔네. 자, 얘들아, 그거 잡히고. 오늘 왜 이렇게 빈자리가 많아? 저 뒤에 있는 애들은 또 땡땡이야? 그리고 전 학생은 전날부터 또 땡땡이를 쳤네. 어휴, 또 문제가 들어온 건가? 오빵이는 또 어디 갔어? 아휴, 참 커서 뭐가 되려고. 어쨌든 자, 수업 시작하자. 이 학교는 무슨 쓸데없이 담벼락이 높아. 그러니까, 야, 빨리 가자. 야, 근데 전 학생 좀 잘 치게 생겼더라. 전 학생? 아, 맞아 맞아. 내가 좀 꼬셔볼까? 야, 네 얼굴로 그게 되겠냐? 야, 될 수도 있지. 아, 빨리 가긴 하자. 도봉구 애들 기다리겠다. 오케이. 야. 아, 샹크스 형. 아, 오늘 되게 좋은 만남이었어요. 아, 형 덕분에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좋네. 아니야, 됐어. 그냥 밥 한번 사주려고 했으니까. 아, 너무 맛있다. 너무 좋아요. 크, 역시. 야, 거기 둘. 아니, 뭐야, 전학생? 아니, 전학생이 여기 웬일이래? 아니, 너도 우리랑 같이 밥 먹으려고 왔어? 어머, 그럴 거면 빨리 좀 말하지. 우리 이미 다 끝나고 이제 빠빠이 하려고 하는데. 너네 내 짝꿍 괴롭히냐? 네 짝꿍 잉어빵? 야, 그게 뭐가 괴롭히는 거야? 아, 그냥 친구들끼리 장난치는 거지. 장난. 애가 다른 지역에 살다 와서 장난의 기준을 잘 모르나 봐. 응? 짝꿍, 네가 말해봐. 쟤네가 장난친 거야? 장난치려고! 날 괴롭혔어! 괴롭혔다는데! 아니, 저 잉어빵이? 야, 너 이따 뒤졌어. 열나였네. 어이, 어이, 친구! 외화감 조성하지 마! 보아하니 뭐 영음신리 때문에 온 거 같은데. 그냥 조용히 가지 그래! 예. 뭐? 여기 있지 말고 니네 학교로 가. 아니, 얘가 미쳤나? 고작 한 대 친 거가 아니고 두 대? 이게 무슨 세 대? 네 대? 다섯 대? 여섯 대? 거기는 열 대. 그만해! 일이래. 아니, 전 학생이 도봉고 샹크스를 이긴다고?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아, 이게 뭔? 저... 도망가. 여기 이 교실이에요. 여기. 아니, 무슨 이 지역 통합장 그 19대1 전설 김최강 형님 아니야? 아니, 무슨 저 선배를 불러. 씨, 난 전학생, 넌 죽은 거나 다름없어 진짜. 아,
어떤 후배야? 어떤 후배가 겁도 없이 우리 동생 건드렸어? 응? 너구나. 리아 형님! 여긴 어떠신 일이십니까? 멀리 전학 가신다고 소식은 들었었는데. 야, 최강아, 내가 전학 가기 전에 뭐라고 말하고 전학 갔지? 그게 말입니다. 말아! 더 이상 사고 치지 않고 조용히 복학해서 학교 졸업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너네같이 학교에서 대장놀이하는 애들 딱 칠색이라고 했지? 난 내 신념을 지켰을 뿐인데 왜 또 너 같은 애들이 꼬이는 걸까? 죄송합니다 형님! 조용히 지내겠습니다! 야, 전 학생이 도대체 뭔데 저렇게 바짝 둔 거야? 김리아, 그 이름 내 들어본 적 있어. 조직 흑장미파의 은퇴와 함께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인연을 꾸른 그 김리아 선배야 설마? 아씨, 그 집안 대대로 그 무서운 조폭 집안이라 전국의 일진들이 가장 무서워한다는 그 김리아? 아씨. 오이, 최강아, 언제까지 거기 서 있을 거야? 형님, 몰라봤습니다. 저 바로 가보겠습니다. 오봉구 샹크스 씨. 예. 네. 너네 이제 내 짝꿍 괴롭히지 마. 네, 알겠습니다. 조용히 지내겠습니다. 아이씨. 옆에 넌. 저도 아무 소리 없이 잘 지내볼게요. 그래, 세상에 너보다 강한 사람 많아. 명심해 친구. 알겠어? 저기 전학생 고마워. 아니, 감사합니다. 그래, 그냥 조용히 졸업하고 싶어서 해결한 거니까 신경 쓰지 마. 멋있어. 나도 알아. 그렇게 전학생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나서 우리 학교의 모든 일진들은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